올해는 갈수록 더 더워지고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특성 호우로 청계천에서 물고기 수백여 마리가 떼창업을 당했습니다. 피서객이 등에 휩쓸리는 사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전세 대란을 넘어 전세 지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주일 비수기인 지금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에게 등이 트인다는 표현보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전세금 상승은 물량 부족으로 53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교육과 직장 등으로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정말이지 이번 여름은 지옥입니다. 오랜 전세금 때문에 가계 대출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머지않아 천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는 이자가 엄청나게 높은 제2금융권 부채도 많습니다. 월세 시장도 85조원부터 기준으로 최대 월 100만 원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강남권 전세도 매매가격이 70%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저금리로 인해 전세금 이자로는 재산사밖에 안 되자 월세 매물로 전환되면서 전세가 부족해지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 높은 보유세에다 거래를 막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전세 대란을 부르고 결국은 서민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동 두 명 있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아무도 달지 못합니다. 8월 1일 회의를 추가 세상 주었습니다. 어제는 국정원 댓글류 국정조사 예상대로 국정원의 승리 기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6개 장외 추진 중입니다. 여야 합의안 오늘 표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청와대는 전격적으로 비서실장을 견제하고 참모진을 기필했습니다. 송갑권 진입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1, 2부에서는 양당 대변인을 연결해서 전 전국 상황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되는 방사능 오염물질로 인해 수산물 농산물이 위험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일본 특파원과 시민 방사능 감지 센터를 연결해서 현황을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4부에서 해양수산부를 연결해서 중국의 안전도 지역을 듣겠습니다. 3부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는 가지금의 문화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자막의 인상에서 자였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김남진은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처먹고만 쓰다가 다시 처먹으시는 사람?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차.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처처. 저 김남진아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더 되는 정수기 이래서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90 처음에 주윤수 씨 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실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깜짝 된 이 청와대 개편, 청와대 비서진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폭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석 중인 정무수석 정도 뭐 교체하지 않겠냐, 보완한다고 정하겠네요. 예. 그런 예상이 많았었는데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한 번 쓴 사람은 잘 또 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은 좀 빗나갔다. 뭐 이런 이제 얘기고요. 정권 출범 162일 만에 이제 대폭 그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하고 좀 유사하다 이런 지적도 없진 않습니다. 일종의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을 한 점도 그렇고 이 정권 출범 초기에 대폭 개편을 했다는 점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 그 인선과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론이 많습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물타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특히 그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그 과거 이력과 관련해서 좀 강력 반발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허태일 실장을 그 경질하는 것은 어제 뉴스 중에 뉴스였죠. 예, 그 또 하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허태일 실장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S대 라인들이 S대 라인이 다 물러나고 네. 또 다른 S대 라인이 들어왔다. 네. 예,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뭐 S대라고 하기보다는 성경만 대표라고 대표를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 국가정보원기관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예, 생각보다 날선 그 공방에 우고 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언급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그 남재준 원장이 사과를 했죠. 대국민 사과. 예. 국정원 수장으로서 지난 대선 때 진위를 떠나서 저희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 댓글 작업을 맡은 대북 심리전단 4개팀 확대 예편이 2009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한 상황에서 이뤄진 점 이걸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잘 알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언급을 한 거고요. 대북 심리전 목적 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인적인 신분으로 단 것이지만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그 NLL 관련한 그 대화로 공개 부분은 독자적 판단으로 했다. 네, 청와대하고 교감서를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 발언은 없지만 김정일이 NLL을 없애자고 한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포기라고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국정원 기업과 관련해서는 인사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해외 정보 역량 확충을 위한 조직 정비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포기 발언 없지만 NLL을 없애자고 한 김정일이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포기라고 본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얘가 좀 충돌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오늘이 정상으로 가는 중대 고비라고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어제 그 양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 협상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긴 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일주일 정도 연장하기로 했고요. 또 원세훈, 김용판, 그 증인 채택, 그리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그래서 증언을 담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긴급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4시간 넘게 논의를 벌이긴 했는데 이 추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 특위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경파들이 이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 이거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정상화 여부가 이제 결정될 전망인데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예, 김한길 지도부가 취약하다, 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의원총회에서도 통과를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잘 됐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또 결정하면 되니까. 예. 이 원전 로비 문건, 이게 필요했다면서요? 네. 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 비리 수사단이 이른바 그 영포라인 출신의 원전 브로커 오이택 씨, 그 다음에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의 이윤영 씨가 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다 그러는데요. 2009년 2월께 한국 정수공업 이모 회장에게 우리나라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수출하고 그 원전의 수처리 설비를 공급하려면 한국 수력 원자력 청탁을 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사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수주금액 8%인 80억을 받기로 한 그런 정황을 포착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뭐 가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유령회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건네간 증거수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돈들이 실제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그것을 이제 검찰이 지금 캐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세청을 비롯한 이 정관계로까지 수사의 폭이 지금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게이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짧게 하나만 듣죠. 검찰이 KTNG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요? 네, 이 KTNG가 청주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하고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지금 포착을 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KTNG 용역업체 N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뇌물 6억여만 원
잘못하든 혐의로 이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요. 예. 지금 민영진 KTNG 사장을 비롯해서 현직 임직원 6명이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저께 이 KTNG 본사 부동산 사업실 압수수색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요. 이 KTNG 청주 연초 제조장 부지 매각 그리고 서울 남대문 호텔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한 N사 대표 박모 씨 그리고 KTNG 임직원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이 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주요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의 시사 프로그램. 전원 책에 출발을 새 아침. 일인 국정원 대표 국정조사 예상대로 국정원이 승부기 비옥을 놓고 자국 넘어까지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진행된 것처럼 여야가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를 증성화시키기 위한 협상안들을 놓고 최종 타결을 시도합니다. 여야는 어제 국정조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민주당 내의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건데요. 막판 협상에서 어떤 결론이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장외 투쟁도 이슬째입니다.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주말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양당 대표와 대통령의 3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호텔 비서실장을 등재하고 김기춘 전 부무장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을 깜짝 개편했습니다. 정국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에서 여야 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청와대 개편과 현 정국에 대한 입장을 듣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관영 의원님. 예, 김관영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밤늦게까지 의분총회가 열렸더군요. 여야 지도부가 마련한 잠정 합의한 추이 문제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의총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보도에 나온 것처럼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이 증인 채택 문제 때문입니까? 네, 그게 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많은 의원들께서 예.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안에 대해서 그 성과를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도 지금 가장 핵심 증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 대한 그 증인 채택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민주당의 안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예,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은 그 NLL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증인이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분 뒤 두 분들이 대화록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 출발한 것은 사실인데요. 예. 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두 분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축소 은폐 수사 보도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그 관련자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화록 유출 문제가 아니고 김용판 경찰청장의 허위수사 발표에 이 두 분이 관여되었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증인으로 꼭 채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언론에서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동행명장 발부를 수용하는 대신에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민주당의 양보할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의견이 많다는데 이 친노 쪽입니까? 비노 쪽입니까? 아, 굳이 뭐 친노 비노를 가릴 수는 없고요. 예. 예, 뭐 의원님들이 각자 이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 두 분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 문제 이 부분이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여러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한길 대표 등 그 지도부는 지금 그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대신에 원세훈, 김용판 동행명인장 발부하는 이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신 거죠? 저희가요, 예. 두 분을 증인으로 아예 안 부르겠다라고 합의한 것은 없고요. 예. 다만 지금
8월 15일 날이 1차적으로 그 국조가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잠정 합의한 바에 의하면 12일, 13일 날 정도에 1차로 합의한 층인 약 20여 명, 김용판, 원세훈 씨를 포함한 약 20여 분을 12일, 13일 날 징심을 하고요. 예. 15일부터 23일 정도까지 연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지금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예. 그 연장된 기간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군요. 지금 견제만에 예. 대한 그 권한은 그럼 지도부의 그 최고위원들에게 이름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뭐 밤늦게까지 또 국조특위위원들과 지도부 간에 또 논의를 했고요. 아마 오늘 오전에 휴무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조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이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내리실 것으로 보입니까? 글쎄요. 아마도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12일, 13일에 1차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원세훈 씨와 김용판 씨의 출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새누리당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합의를 할 거고요. 예. 아마 김우성, 권영세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연장된 기간 안에 다시 증인 채택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내용이 어제 합의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국정원에 대한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 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개인의 판단이었고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새해 북방한계선 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지금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난번에 대화록이 공개된 이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여러 번의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전체적인 흐름상 NLL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극히 편협한 그동안 국정원이 대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자기가 주장한 그 명분을 고수하기 위한 약간 비상식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지난 주말에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할 정도로 지금 이제 민주당 또 가급적이면 이 여야간에 그 원만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장애 투쟁이 오늘로 벌써 6일째인데요. 이 새누리당은 지금 이걸 명분 투쟁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외로 나간 핵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대단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상황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요. 예. 특히 어제 국정조사 공개 발언 시간에서도 그 새누리당 위원들 두 분의 발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주장을 그대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에서 적어도 기소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수사 결과는 적어도 인정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자체를 부인하는 지속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인식차가 크다. 그리고 저희가 국정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채택과 관련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예. 지금 제1야당이 정권에 대한 불복이 아니나 사당을 버리고 장애로 나간 걸 비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주말에 청계 광장에서 촛불 시민들과 민주당이 훈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자리에 박근혜 아웃이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대선 불복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당시에 그 시민 세력들이 주도하는 예. 어제 토요일날 행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6시부터는 민주당 자체 행사였고요. 7시부터는 시민 쪽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저희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 행사에 어떠한 대선 불복 내지는 대선 무효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 민주당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평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7시에 시작된 시민 주도의 행사에 저희가 일부 참여를 했고 대부분의 저희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앞쪽에 앉아 계셨는데요. 아마 저 뒤쪽에 그런 티켓을 든 것이 몇 개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다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저희 민주당은 입장은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그 명백한 불법 선거라고 계속해서 반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그렇다면 대선 불복으로 봐야죠. 글쎄요, 그거를 대선 불복까지 이미 불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고요. 예. 불법 선거인 것은 지금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선거라고 만약에 국정원의 그 문제 또 경찰에서의 기록 판시 이런 부분이 유지로 확정이 된다면 그거는 불법 선거인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나중에 다시 다른 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책임자 처벌, 또 그리고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 사과 이 네 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원외 투쟁, 장외 투쟁을 짓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저희는 적어도 이 네 개가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네 개가 반드시 관철 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예.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을 했는데요. 이 허태일 비서실장을 경질하고 김기춘 전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정말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국회 인사다. 시대 착오적인 인사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 실장께서는 7인회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신헌법 초안 작성하시고 또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이시고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 과연 이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할 의지가 있는지 저희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새 청와대하고 그 야당과의 그 협조도 좀 이루어야 될 건데 정무수석의 그 정치인과 아주 그 거리가 먼 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그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제 정무수석 인사를 보고 앞으로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두 분이 청와대를 주도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정현 수석이 과거에 정무수석을 하다가 지금 홍보수석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혀 경험이 없는 정무수석이 대부분의 일을 이정현 홍보수석과 상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정현 수석이 정무수석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야당과의 스킨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무수석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을 외교관 그것도 대부분의 외교관 생활을 해외에서 하신 분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저희 걱정입니다. 예, 지금 예 이번 주말 안에 그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날 것으로 언론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김한길 네.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황우회 대표가 양당 대표하고 대통령의 3자 회담을 제의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만나게 되면 이 결국은 박 대통령에게 아까 말한 이 네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였는데 박 대통령이 그걸 뭐 수용할 리는 거의 없다고 보이지거든요. 예, 앞으로 향후 민주당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박 대통령께서 어제 그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정무수석이 저희 서울광장에 있는 천막당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은 신임 인사도 인사지만 야당 대표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시간을 내는 건데요. 사실은 전혀 어떠한 메시지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것들이 제대로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정국은 더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수의자 금강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강사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느끼죠? 손발이 차고 저리고 끌떡끌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느끼감을 시작하세요.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함께 만성피로에는 석큐란이 좋습니다. 느끼정대 건화제야 석큐란. 예, 지금 특히 출발사진 1부였고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글로벌 투자의 신호가 시작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성장 신화 인천이 맛있습니다. 삼성 LG 신세계는 글로벌 기업 대규모 유치, 투자율 지금의 16조 원으로 전국 1위에 빛나는 투자 실적, 인천이 15만 개 산출로 전국 고용률 1위, 올림픽 100배 경제 효과의 GCF 유치로 국제도시 고향, 이제 인천이 세계 제1의 투자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더 따블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인천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어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YTN FM 캠페인. 선배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 13년차 몽골아줌마 장당호입니다.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알았어요는 몽골어로 치아를 뜻하고요. 아이고라는 단어는 전말이라는 몽골어입니다. 똑같은 발음 때문에 놀라셨죠? 이처럼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저한 시선은 괴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기부색이 달라도 우리말이 서툴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의 간격을 좀 좁혀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예, 저는 지금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막 7시 37분이 되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봅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사의 지금 교통정보입니다. 어느새 서울 시내 도로의 출근 차량들로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철산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 있었던 화물차 간 추돌 사고 여파 때문에 양평교 이전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내부순환도가 성산 쪽으로 접는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내포 이전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사근내표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이동량이 많이 편이고요. 북부간선 도로가 구리 쪽으로 목동나들목에서 구리 시계 구간 답답한 흐름이고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창동교에서 녹촌교 구간 짧은 구간 정체고요. 계속해서 원릉교 지나면서부터는 성수분기점까지 쭉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로 역시 신설동역에서 동면역 방면으로 중간 지점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정체되고 있고요. 을지로 상황은 아직까지는 서행 정도로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오빤식품 홈페이지에는 고객님이 남겨주신 2만 5천여 개의 글이 있습니다. 양파즙, 마늘즙, 헛개나무즙, 오가피즙이 궁금하시면 오빤식품을 찾으세요. 오빤식품은 제품 제조 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합니다. 검색창에 오빤식품, 문의전화 1577-3350번.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김신, 에어컨으로! 크로마이키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사기가자! 반값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원측의 출발 세팅. 국정은 댓글이요. 국정조사는 어제 기관 보고를 마친 뒤 막바지 정인채택 문제로 파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어제 비서실장을 경질하는 등 큰 폭의 감찰 행사를 단행했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이는 중국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부에서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을 연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의견됐습니다. 유일호 의원 안녕하세요.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출범 160일 만에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을 교체를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에서 청와대 개편 우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이제 신임 비서실장 수석 이제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능력이 예. 있으시고 그래서 안정감 있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허태열 실장, 예, 임명 6개월도 안 돼서 그 경질을 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분명한 발전 없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이정현 후보석이 그 적극적인 정책 추진, 새로운 출발,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 있다고 보고요. 예. 아무도 뭐,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뭐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러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보통 인사를 하게 되면 이제 국면을 바꿀 용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예, 그 인사를 해서 민심을 바꿀 의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 네. 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뭐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서 이제 참모의 무능 때문에 바꾸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뭐 국면 전환 표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취임 6개월이 다 되는 동안에 이게 좀 적정을 나서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라. 어떤 그 이른바 새로운 출발이라는 데 좀 방점을 두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국정 철학을 허태일 실장 라인들이 제대로 소화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이 그런데 예. 청와대 참모진들을 정권 초기에 대거 캐튼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 인사를 실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 실패라는 표현보다는요, 예, 자꾸 한 번이 됩니다만은 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너무 여당 의원이시니까 너무 옹호를 하시는 것 같군요. 예, 신임 너무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예,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 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리는 그 7인의 멤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신헌법에도 관했다 이런 설도 있고 또 92년 대선을 앞두고 일어났던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 초원복집 사건 아시다시피 이거 지역감정을 조장한 사건이다 이래서 이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물론 뭐 과거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사실이고 아마 유신헌법 문제는 뭐 전도자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당시 참검사이던 김기춘 검사가 뭐 이렇게 뭐 주도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다 아는 이야기고요. 예, 그때는 뭐 이제 뭐 원로 헌법학자분들이 뭐 주로 이제 초안을 만드시고 이제 실무자 뭐 참여했던 뭐 이제 그거에 뭐 검사로서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목주 사건은 뭐 잘 아시지만 그게 이제 뭐 이른바 불법 도청을 당한 사건인지 여러 사건 자체는 그러나 그 당시에 나온 발언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들었더라 발언이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동할 수도 없었죠. 이게 발표가 됐으니까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게 뭐 적절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국회의원 세 번이나 하시면서 그 나름대로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심판을 적절한 심판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의 뭐 초복지 사건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지금의 그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그때 이제 회자됐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을 아직도 여자간에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척 아끼시는 분 같아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에 당내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임명을 할 정도였는데, 그때 당의 반대 이유도 바로 올드보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또 8년이 지났거든요. 이래서 박 대통령의 인선이 너무 제한적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뭐, 그 당시에는 열등무 차장이고,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뭐, 그런 또 다른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고요. 예. 글쎄, 뭐, 연세가 많으신 것은, 물론 뭐, 올드보이란 저걸 그 인상을 주기에 뭐, 주겠습니다. 뭐, 그건 뭐,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만, 또,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월터 몬데이라고 할 때, 대신 나는 경험과 그 경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딱 받아치는 것도 있고, 물론 그때 몬데이는 이제 나이를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은 또 대신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올드보이라는 것이 굳이 나이가 많다기보다는 전 정권의 인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이겠죠. 예, 그런 측면이라면,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일을 가지고를 본다면, 또 그것은 나름대로 정책 축하를 이미 다른 수입원이 없게 하시면 닿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 전국 상황에 대한 의견 좀 듣겠습니다. 예, 국정원 댓글 위협 국정조사 기본보고가 끝났는데요. 이 정인채택 문제로 그 나머지 일정은 파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그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해서 우선 불출석 시 무조건 동행명령 발부를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미리 예. 이제 소환을 하고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발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미리 동행명령을 전제로 해라고 불출석할 것이 뻔하니까 뭐 이렇게 예단을 하고 한다면 그 다음에 것도 다 예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은 좀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쨌든 소환하고 뭐 동행명령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거야 저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야당이 혹시나 동행명령을 발표 혹시 거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강제로라도 뭐 다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를 그 뭐 보장을 하는 뜻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거는 뭐 구청원 관장하는 법률, 국회에서 구청원 관장하는 법률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면 참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소환하고 하자면 동행명령 발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뭐 미리 무슨 전제 조건을 두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원내 소속 부대표들이 국정원 국정조사 지금 쟁점에 대해서 잠정 합의안을 내고 민주당은 의총까지 열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예, 지금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뭐 동행명령을 내리서라도 어떻게든지 소송 처리하겠다. 대신에 이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은 그 좀 민주당 양보를 하고 대신에 기간을 연장하고 아마 이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저희는 뭐 큰 이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법률적 절차에 동행명령 발부하는 하는 것까지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미리 전제로 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김무성 원영세 두 분은 이 국정조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들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뭐 결권으로 그야말로 뭐 죽어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저 고발을 하시든지 하면은 수사도 되고 할 텐데 그건 안 하면서 왜 여기다 자꾸 집어넣는지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조사기간 연장이야 지금 사실 바로 그 증인채택 문제 때문에 증인채택을 15일까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증인채택을 해서 듣고 조사 보고서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뭐 연장하는 것이야 뭐 충분히 생각하시는 문제고 그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뭐 좋다고 봅니다. 아까 그 김관영 대변인 얘기로는 이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은 바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의혹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꼭 불러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걸 증거를 있으시면 새로이 고발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거가 이제 새로운 수사가 되겠지요. 그러나, 아니, 그 관련이 있을 것 같다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그 뭐, 저, 국정조사의 증인을 불러야겠다고 한다면은, 국정조사의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 그게 조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그건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데 새누리당이 동의하는 건 사실이죠? 예, 예. 제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관련성이 성사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보고서가 그래도 원활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신문이 없이 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더더욱이 조사결을 연장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6일째 장외 투쟁 중인데요. 예, 지난 주말에도 지난 주말에 그 층계 광장에서 촛불 시민들과 합류를 하고 박근혜 아웃이라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대선 불복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대변인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쪽이, 물론 뭐,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별도의 대회를 치르고, 개인 자격으로 그 뒤에 갔다. 너무 뭐 공식적으로는 대선 불복 운동이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굉장히 내심이 뭐 대선 불복 아닌데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뭐 박근혜 하야 뭐 아웃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집회에 아무리 개인자들이라도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신다는 것은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하고 또 당대당, 당대표 간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분명히 자꾸 초점을 바꿔가면서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까 도로민을 말고 무조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그 요구를 바꿔가면서 이거 안 들어지면 우리는 당을 거발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럼 아무리 좋게 봐도 정치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고 황우의 대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 회동을 역제했습니다. 예, 김한길 대표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부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친박의 시민 최경환 원내대표나 이혜문 최고위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현안을 풀기 위해서 여야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일의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의 공식 입장이 어떻습니까? 뭐 대표께서 이제 제의안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식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경환 원내대표나 이혜훈 최고위원 어제 이제 저도 최고위원회에 배석을 했습니다만 뜻은 우선 제안 야당의 제안이 여당 대표를 배제한테 이자 단독 회담을 했을 타협했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여당인데 여당 대표를 빼고 그 단독회담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여야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 발언에는. 그리고 실제로 3자 회동을 한다 해도 그것이 그 어떤 그 무슨 뭐 새로운 논쟁 시작, 정쟁의 시작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은 지금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의제라든가 또 어떤 걸 합의할 수 있는가를 좀 논의를 해야 돼.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야 간에도 3자회동이 되기 전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물론 뭐 꼭 대표가 되는 회담이 되어야 된다 그런 아닙니다만 대표가 되는 회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틀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예, 새누리당 대변인 유일호 의원이었습니다.